시커먼 검은 소용돌이가 도심 위를 뒤덮었습니다. 강력한 비바람에 건물 지붕이 뜯겨 날아갑니다. 쓰러진 나무에 부딪혀 한 명이 숨지는 등 켄터키 주에서만 최소 다섯 명이 사망했습니다. It's awful. It's terrible. We just wish the family the best, and we're so sorry that that would happen. 켄터키 주지사는 비상 사태를 주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Currently, 174,586 customers are without power. Crews are working around the clock to make sure power is restored. 앞서 토네이도와 폭풍우가 덮친 텍사스 주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듯 주택가 전체가 잔해만 남았습니다. The little girl was on the side, and her dad was screaming in pain, and he was like, "Help me, help me, like take me to the hospital." So. 켄터키 주를 포함해 텍사스, 아칸소, 오클라호마, 엘라베마 등 다섯 개 주에서 최소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피해 지역 주지사들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기상 당국은 폭풍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뉴욕과 워싱턴 DC 등 동부 해안 지역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미국에선 이달 초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폭풍으로 8명이 숨진 데 이어 지난주 아이오와주에서도 토네이도로 최소 5명이 목숨을 잃는 등 악천후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미 내륙 지역에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머물면서 토네이도를 잇따라 발생시키고 있는 걸로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